저쪽에 한상차림 29,000원 안주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술꾼들 대리운전 안심콜. 그 안심콜 아니네. 어? 대리운전 아니야. 뭐야? 그 코로나 방문 기록. 아, 난 콜만 하면 대리운전에 익숙해져가지고. 여기는 관악구 봉천동의 목자골목입니다. 전부 먹는 집인데, 저 멀리 이 봉천시장이 있습니다. 오, 이 골목이 끝도 없어요. 전부 양쪽으로 목자골목. 그리고 점 튀는 집도 있어요. 아, 온 김에 점이나 한번 보고 갈까? 앞으로 건강 운세가 어떤가? 이제 저 다른 데는 이런 저기 점집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점집이 많은 이유가, 미래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여기요? 여기요. 원조 장군집. 돼지 부속 전문 원조 장군집.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장님. 이거 지금 다 되는 거죠? 예. 근데 난 지금 이 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갖고. 한상차림. 저기 한상차림은 몇 인분이에요? 그냥 넉넉히 잡수면 세 분이 잡수세요. 저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술은 따로죠? 아니, 딸려와요. 죄송해요. 전주에서 오는 막걸리를 한번 잡숴보세요. 막걸리 좋아하시면. 달지 않아요? 서울 막걸리보다는 조금 덜 달아요. 그거 하나 주세요. 예. 그럼 막걸리 두 병에 안주. 예. 아? 이거 뭐야? 막걸리 이름이 사선. 사선이라는 게 4명의 신선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이 서로 마주 보면서 4명이 먹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 사선대라는 곳이 있어요, 이 동네에. 그 4명이 신선이 와서 놀고 갔던 그 묘원지가 있어요. 아, 그 이게 동네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저기. 지역 이름이에요. 나이 사선은 오늘, 사선을 오늘 처음 보는데, 막걸리를 만나면 제일 처음에 뭐가 걱정이냐면, 나냐, 달지 않냐. 지난번에 제주도 가서 막걸리를 먹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맨날 술만 마시는 사람 같죠? 근데 사실 맨날 마셔요. 내일도 오늘까지만, 모레도 오늘까지만. 그러니까 일주일에 7번 마십니다. 상 나가도 될까요? 어, 벌써? 네. 빠릅니다. 오, 돼지고기도 있고. 홍어도 있습니다. 이게 전주시계죠? 아주머니 저기 어디서 오셨어요? 원래 전주예요. 전주요? 네. 근데 전주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봐야지. 아저씨가 전주고 아주머니는 전주 아니지? 쌈터는 부안. 거봐. 쌈터는 부안. 전주서 결혼 오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유, 내, 야, 어떻게 난, 요 앞에 쪽집게 점집 몇집 있지? 네. 여기서 좌판이나 벌일까 보다, 아유. 아유, 그러시야 네. 벌써 전주 그러는데 말투가 전주가 아니잖아. 자, 영만아, 술 한잔하자. 막걸리 하나 쏟잖아. 달구만. 소주 드릴까요? 소주. 하여튼 요거 먹는 데까지는 해보고. 보다는 이 무가 이게 참 괜찮구나.
이 명태가 옛날 어렸을 때는 별로 안 좋아했어. 뭐 그렇게 고기가 심심한 고기가 있나. 비린내도 별로 없고. 근데 지금 가만히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먹어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잔잔하게 깊은 맛이 있어. 비리지 않고. 이거 머릿고기네. 돼지 머리에다 세우는 이거. 요즘 그렇지 먹을 거 많아도 새우젓이 들어가면은 야 이놈이 정말 역할 제대로 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 먹을 게 별로 없었을 때 새우젓 없으면 밥이 안 넘어갔을 것 같아. 이건 뭔가? 찜닭. 오 닭이요? 아, 닭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좀 맛이 희한하네. 아, 벌써 배불러오기 시작한다. 이거 속도를 좀 늦춰야 되겠다. 다 배부를 거고 막걸리까지 양이 많으니까 숨가쁘. 사모님 요 저기 홍어에다 뭐 무쳐 먹는 거 없어요? 그거 저기 그 고춧가루하고 소금. 그리고 홍어가 이 냄새가 그 곁에 계속 방 안에서 맴돈다 그러면은 뭐 거북스러울 수 있는데 이게 참 매력적인 음식이다. 이게 딱 들어가면서부터 코가 뻥 뚫리고 이거 먹고 탈 나는 일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삭힌 맛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상 차림이라는 게 한정식을 이제 본떠서 조금 규모가 작고 좀 저렴한 한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딱 이 상을 보니까 뭐 골고루 안 시키고 있어도 아주 넉넉하게 남아 있어갖고 내가 부자 된 기분이네. 일단 집에 들어갈 때 술 냄새 나면 뭐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화장실 일단 딱 먼저 들어가고 딱 뭐 나왔어. 술 냄새 나면 뭐라고 그러니까. 내 애당초 이럴 줄 알았어. 지금 손도 안 된 게 요 두부 안 되고 요 포도 요 뭐 무 안 됐는데 손은 안 됐는데 근데 이 우리 스태프들한테 야 같이 먹자 그럴 수 없는 게 이건 내가 숟가락 됐지 이거는 조금 됐지만 괜찮겠지. 아 다 먹을 수 있겠다. 자 이제 남은 거 조금 이따 나눠 먹기로 하고 우리 저 사장님 부부 모시겠습니다. 요즘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저기 학자품 풍 원래 공부하신 분 지금도 시간 있으면 책 갖고 있어요. 아 책을 가까이 오시는 분이네. 돈은 멀리 오고 지금 요 몇 년 오셨다고? 이 집에서는 12년 12년? 12년째 들어가요. 11년간 11년 자 안전하시죠 일단. 아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막걸리 딱 앞에 놓으면은 쭉 들이키시는 스타일은 아니네. 아니 막고요. 네? 지금 오늘 A를 지키냐고요. 무슨 A인지. 자 원샷. 자 원샷입니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하시니까 저희 사모님 앞으로 잘 도와주시고요. 네. 꼭 편하게 드셔야 되니까 빨리 끝낼게요. 네, 알았어요.
예. 고맙습니다. 봉촌 제1종합시장에 있는 안에 있는 장군집입니다.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을 졸개로 취급하지 않고 장군으로 모십니다. 여기 와서 배기 싫은 상사, 배기 싫은 거래처 막걸리잔에다 푹 담가갖고 쭉 들이키고 가시면은 내일이 아주 밝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출근 안 해요.